지금 이 문제에서 보여준 게 FX 그래프인 거지? 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가는 걸로, FX의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잘본 거야. 네, 그리고, 뭐, 이제 극대 극소에 대한 정보도 다 알려주시니까, 뭐, 그거는 고맙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좌표는 1,1, 여기에 좌표는 3, 맞아. 마이너스 3. 다른 정보는 없는 것 같아. 그래 놓고 0에서 3까지 프라임 x의 절대 값을 적분한 값은 하고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네. 잠깐만요. 갑자기 뭐가 왔어? 아닐 수도 그래. 근데 뭐 구간으로 보자면은 이제 1그 밑으로는 프라임 값이 양수인 장소이고 요 1에서부터 3까지는 프라임 값이 음수인 장소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구간을 잘라서 0에서 1까지는 프라임 x, dx, 또 1에서 3까지는 마이너스 프라임 x, dx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야. 절대값 안에 있는 사람이 마이너스면 빼기를 붙여서 절대값을 없애기로 약속이 되어 있잖아? 절대값 취급법은 어디서나 똑같아. 그렇게 할수 있는 건가요? 네, 저렇게 하면 됩니다. 뭐, 그러면, 네, 프라임 x를 0에서부터 1까지란 이걸 적분하면 f가 될거 아니야? 1에서 0을 빼는 거죠. 이것도 이제 마이너스가 일단 있는 상태니까 빼기를 이렇게 두고, 진하게 빼기를 두고, f3에서 V를 빼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주면 어떨지요? 그럼 F0이 얼만지 아나? 3. 써있나? 아, 마이너스 아, 3이라고 또 맞아. 써있네요. F의 0은 마이너스 3입니다. 다 써있네요. 모르는 게 없네, 그러면. F1은 1이라고 여기 다 나와있지, 그지? F3은 빼기 3이라고 여기 나와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 그냥 계산하면은 어떨까? 그런 마음이 있구나. 알겠니? 괜찮았니? 이렇게 된답니다. 됐어? 궁금한 거 없어? 다된거 같아? 그러면 이제 이런 거야. 이제 문제를 읽고,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가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이제 눈썰미 좋게 이렇게 반영을 하는가, 문제 푸는 동안. 근데 이제 절대값 취급법이 일단 되게 중요하게 작동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나머진 관찰력이지 뭐. 아, 내가 배운 저게 저기 들어가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만드는 거, 그게 좀 필요해요.